LA시 정부가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와 연루된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운전자들의 신원조회 강화를 위한 지문 검사 의무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택시와 달리 우버나 리프트, 리무진이나 셔틀버스 또는 셔틀밴을 운전하는 기사는 철저한 범죄 기록 조사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기 때문에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시 당국은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리무진, 그리고 셔틀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을 철저한 신원 조회를 위해 운전자들의 지문을 채취해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공익사업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 허브 웨슨 시의장, 그리고 폴 크랙코리안 시의원이 합동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비롯해 리무진이나 셔틀버스 운전자의 지문 검사를 의무화시키기 위해 주 공익사업위원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Do you think that's a good idea? Yeah, I saw a long time ago. It's okay. almost four years. Okay. So background check, the cars, everything. So you see the cars native, the people's nice, you know. 현재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는 지원자들의 이름,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은행 계좌만 있으면 기사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버나 리프트, 그리고 리무진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할 때 운전자의 범죄 기록을 여부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하고 그들의 지문 검사를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할머니들은 저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들은 뭐 이렇게 가방 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확실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은 못하지. 그냥 놔두면 그냥 누가 뭐 하고 갈 때는 모르면은 이런 여기도 가끔 있잖아요 성추행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일반 택시 운전사는 운전 기록을 비롯해 마약 검사 그리고 지문 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차량 공유 서비스를 비롯해 리무진과 셔틀 운전자들도 그들의 범죄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Well, it has to be level playing field, you know, because we do go through all those background checks and they don't do anything and there's lots of stories about them driver raping. 얼마 전 우버를 비롯해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의 신원 조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에 이어 또다시 차량 공유 서비스의 안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 팀 프레임 뉴스 이사면입니다.